쪽이 진짜 맛있다. 실제로 이렇게 먹거든요. 멈출 수 없는 맛. 이거 혹시 오치키집에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래. 내 마음을 달래줄 달래. 네. 지금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달래줄 채소가 바로 달래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양강장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몸부터 또 마음까지도 정말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달래인데요. 이 달래는 이제 굉장히 충곤증 예방에 좋고 비타민 ABC에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무기질, 철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빈혈 있으시거나 또 약간 이제 환절기 때 될 때마다 목이 또 건조하시거나 조금 감기가 잘 걸리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달래를 좀 더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달래 같은 경우에는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특히 이 동그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맛을 많이 느끼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달래는 알리신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알리신 정말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알리신이 풍부한 성분은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이제 봄철이라고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겠어 이제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조금 더 활동량의 대사량을 높여주고 훨씬 더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알리신입니다. 그러니까 달래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래 또한 달래 무침, 달래 나물 또는 달래 양념장, 저 달래 간장 만들어가지고 뭐 부침개 찍어 먹고 밥 이만큼 비벼가지고 엄청나게 폭식하시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달래로도 또 아이들까지도 또 맛있게 온 가족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이 달래 당날개 강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뉴는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조카한테 해줬어요. 일단 달래가 들어갔단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완성, 좋아하는 당날개 강정이야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내가 맛있어?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어요. 만점이라고. 이거 정말 리얼 실화입니다. 만점이라고. 근데 내가 여기 속삭이면서 이제 언니한테 달래 들어갔어 이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조카가 절대로 달래를 먹지 않거든요. 먹으라고 하면 입 꾹 다물고 절대 안 먹는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달래 성분을 먹었다는 거에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손질은 이 끝부분, 거의 이제 끝부분을 마냥 손질을 하는데요. 이 줄기 끝부분 보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거뭇하게 흙 부분이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똑 이렇게 떼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요. 이 줄기 다 먹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흰머리야 이러고 흰머리 잘라야지 이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그냥 아유 뭐야 귀찮아 파뿌리 뭔가 다듬는 마냥 딱 잘라버리시는데 그러지 않고 최대한 걸러내듯이 이렇게 해서 긁어주시면 돼요. 좀 냉이 손질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통통하게 이렇게 꽉 찬 부분에 영양소와 향이 굉장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매력을 높여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칼 뒷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두드려요. 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짓눌리게 되면은요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혀서 벗겨지는 껍질만 걷어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쏙 벗겨져요. 약간 마늘, 깐마늘 껍질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벗겨 손질한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손질이 된 거니 이렇게 놓고 가볍게 그 통통한 줄기 부분은 이렇게 통통통통 쳐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달래는 당날개 튀김 옷처럼 입혀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송송송송 잘게 썰어줄게요. 와, 향 진짜 좋아요. 비염이 막 다 나는 느낌이지.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닭날개예요. 그래서 아랫날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날개라고 해서 아랫날개, 윗날개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 있고 또 닭봉이라는 게 하나 또 있잖아요. 사실은 요리를 해보니까 조금 빨리 조리가 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든 대체해도 돼요. 두부 대체해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육류로 다른 육류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버섯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제 튀김 옷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튀김 옷이라고 해서 튀김을 막 물에 개갖고 반죽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정말 번거로워요. 그래서 전분가루로 굉장히 간단하고 얇게 튀겨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맛술로 살짝 맛술 정도 이렇게 축여서. 근데 보통은 염지라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이나 통닭집에 닭 속까지 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짜죠. 겉에도 이제 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은 닭강정이라고 해서 간장 양념 베이스가 좀 짭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까지 소금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맛술 뭐 또는 후추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촉촉하게 이제 해놔 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이 달래를 묻혀줄 거예요. 이렇게 달래를 뿌려요. 이제 가루를 먼저 묻히게 되면 달래가 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축축한 상태에서 이 달래를 먼저 묻혀주는 거예요. 달래향을 또 주인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늘, 뭐 다진파 이런 거 안 넣어요. 안 넣고 이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좀 손쉽게 여기에다가 또 이제 전분가루를 원래는 이렇게 묻혀요. 그러면은 막 전분가루가 튀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퍼백이나 이제 위생봉투 안에다가 이제 전분가루를 넣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넣고 간편하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넣어요. 우르르 넣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한 몇 번만 흔들면 금방 골고루 뒤접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펼쳐서 그냥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옷이 잘 있게끔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놔줄게요. 끝! 끝! 이제 튀기면 되거든요. 튀겨줄 거예요. 보글보글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을게요. 불은 약불로. 왜냐면 이제 온도가 됐으니까 약불로 이제 해준 다음에 묻힌 거 하나씩 털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골고루 튀길 수가 있어요. 이쪽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이렇게 한 번씩 깊이 있게끔 튀길 수 있고요. 밑에가 그냥 어느 정도 좀 노릇한 감 되면은 뒤집어 줄 거예요. 튀김이 고기를 튀기는데 정말 향이 나요. 채소 향이 나요. 치킨집 냄새가 아니고 채소 튀김 냄새라 그래야 되나? 다 익었나 안 익었나는요. 이렇게 당나귀 같은 경우에 기름 튀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찔렀을 때 가운데 부분 푹 찌르고 가운데 피 분홍 피 색깔 안 올라오고 투명한 색깔 올라오면은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짜면은 무조건 안 익었으면 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찔렀을 때 수분이 발생해서 좀 기름이 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 아랫날개는요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황토빛 나면은 다 익었어요. 이제 하나씩 건질게요. 이렇게 이제 건져둔 이제 강정은요 사실 그냥 이거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죠.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정말 이제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교땡치킨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이제 변신을 할 거예요. 맛술 하나, 간장 하나, 설탕 하나, 그다음 물 다 하나. 여기에 굴소스 절반, 반술 들어가요. 이렇게 끝. 그러면 치하면서 금방 이렇게 보글보글 끓거든요. 주걱으로 막 이렇게 굳이 저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러면은 거품을 이렇게 잔뜩 크게 물어요. 이때 너무 그냥 넉넉히 있다가 순간 확 타니까 주위에서 전체적으로 굴려도 이렇게 거품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강정을요 넣어줄 거예요. 우르르 넣고 버무려요. 이게 금방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튀김옷에 옷을 입기 때문에 딱 옷이 입혀졌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불 꺼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그리고 이제 달래 어느 정도 썰은 것도 이렇게 향나게 좀 뿌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막 뜨거울 때 바로 막 뜨거운 걸 호흡 불면서 먹는다기보다 살짝 식어서 조금 더 진한 맛이 좀 되고 소스가 약간 굳었을 때가 맛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Thank you.